들어보죠. 중간지니까. 이거 괜찮은데. 42페이지 1번 볼게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형태 비교입니다. 1번에, 자,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뭐랑, y는, 로그 2x, 그 다음에 y는, 로그 ax,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PQ의 길이를, PQ의 길이를 FT로 결정했어요. 그럴 때, 이렇지. 제가 0의 우편으로 갈 때, P분의 FT, 마이너스 FT가 3의 L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 F 플라임의 1 빼기 F 플라임의 마이너스 1 값이 얼마냐. 일단 여기는 A가 밑수가 정해져 있죠. 밑수가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상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갈 거죠. 얘가 Y는 로그 2X.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A가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얘가 Y는 로그 AX. 근데 여기다가 이제 t를 그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랑 p랑 q랑 해서 여기 2가 ft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선 점을 각각 p랑 q랑 해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근데 여기서만 만나지는 않죠. 무슨 얘기냐면 t가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x는 t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예요. 그리고 또 요게 ft가 되죠. 괜찮으세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t가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좀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ft를 결정할 거예요. y는 t. xt가 아니라 y는 t. 다시 얘기해.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 아무도 안 할까요, 그냥? 얘기 좀 해주지. 여기는 2의 t제곱 빼기 a의 t제곱이
t제곱 빼기 2의 t제곱이죠. t가 뭐예요? 0보다 작은 이런 상황입니다. 될까요? 안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t가 0의 무칸이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계산할 때 t가 0의 무칸. 그러면 여기 이 t랑 t에 얘가 들어가겠죠. 이게 t가 양수니까. 벌써 풀려? 계산해볼까요? 여기 t가 0의 무칸일 때 t분의 천천히요. 요 위에 거예요. 이 t가 들어가는 거니까 2에 2t 되고 마이너스 a에 2t 빼기 2에 t 제곱 마이너스 a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t가 0에 무한으로 갈 때 여기 이렇게 되죠. 2에 t 제곱 묶어요. 얘랑 얘랑 계산할 거거든. 그럼 t 분의 2에 t 제곱 빼기 1 이렇게 빼기 a에 t 제곱 묶어요. t 분의 a t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돼요? 어차피 얘는 0으로 하면 1이니까 얘 뭘로 가니? 1 곱하기 ln 빼기 1 곱하기 이렇게 가죠. 이게 ln a분의 2가 되고요. 걔가 얼마라고? 얘가 3의 ln이니까 이게 ln 8이 되죠. 따라서 a가 4분의 1이 괜찮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가 있는지 무칸이라는 거. 됐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거잖아. 질문이 F'라인 이거예요. 여기서 믿고 나세요. 해볼까? 미분. F'라인 T. 몰라.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나는 모르겠어. 어차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나는. A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뭐야? 그치? T에 ln 빼기 A에 T에 ln 이렇게. 언제? T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A에 T제곱에 ln A 빼기 2에 T제곱에 ln 이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1은 위에다 놓고 마이너스 1은 A의 4분의 1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되죠? 이것도 이제 삼각형이라던가 성질들을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빈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문제인데,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X세타예요. 근데 이거 안 풀었지. 풀었으면 분명히 질문을 했을 텐데. 아니면, 뭐, 네, 풀었거나. 자, 지금 거기 보면, A, B의 길이가 2죠. 단지는 1이겠죠. 이거 일단 수건 내릴게요. 어차피, 유광이랑 유광이랑 같으면요. 여기 이르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점에서 딱 서서 내리면 무조건 직각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같을 거예요.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가 직각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만나는 점이, 그냥 인공선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 이렇게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서 각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각을 하나 잡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뭐가 하나 틀렸네. 뭐가 하나 안 맞네. B를 잡고, C를 안 맞네. 보세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보시면, 요것도 반지름이고요. 요것도 반지름이죠. 선생님 그림 이상해서 그래요. 여기 세타가 맞죠? 여기 일단 중요한 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난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끼인 각에 대한 각이 나와 있으니까, 그쵸? 저걸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극한이니까. 분명히 사인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진짜 그림을 잘 보셨는데. 저 생각 못 할까? 여기서 수사를 딱 내리면요. 6mm가 얼마냐면, 이게 코사인 세타죠. 이거 보세요. 이거. 근데 지금 6mm랑 6mm 같죠? P, 여기랑 H랑 할까요? AH. BH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그렇다는 건 이 전체 길이가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요 삼각형을 보세요. 여기다 직각을 이렇게 요 노란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여기가 1이면 AQ의 길이가 여기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1이에요. 맞아요? 이거분의 2개 코사인이어야 되니까. 어? 이거분의 2개. 노란색.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AQ의 길이 분의 OA여야 되니. 얘가 1이니까 반대로 AQ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6이 나오죠. 6이. 6이. 여기서 얘 빼면 되니까 PQ의 길이. 2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된다. 하나 뺐어. 하나 뺐어. 그 다음에 아 저기 뭐였지? 여기 쌍꺼풀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봐봐요. 보세요. 좀 더러운데 여기가 뭐냐고 물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요거 집값 맞죠? 그러면 요 각이 뭐야 물으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죠. 괜찮아? 괜찮아. 얘네들이 더 해서 파이가 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 P, O, Q. 저거 잠깐 떼올게. 저 너무 정리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P, O, Q. 여기 P, Q, 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각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고요.
요 각이 센터에. 괜찮죠?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 1. 2. 와, 코센 곱슬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야? 더럽네. 아니, 이거 말고 없나? 잠시만요. 이거밖에 없다. 하기 싫은데. 저거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저기린 구하기가? 아, 참. 지금 2가 1이에요. 그죠? 2가 1은 어쩔 수 없네. 해야 되네. 아,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 이 하나 때문에 감이 너무 더러운데? 이거 하지 말고. 너무 더러워요. 맞아. 이거 지나는 사람 있지. 자, 보세요. 이거랑 저거랑 이거랑. 아, 그것도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보세요. 육각은 육각이 1세타죠. 이렇게 맞죠? 육각이 2세타예요. 그러면 육각이 얼마냐면 3세타예요. 얘랑 얘랑 더하고 이거 3세타. 그리고 6이니가 사인세타죠. 아니 사인세타 분의 1이에요. 사인 세타 분의 1이죠. 맞아요? 왜? 아니다. 오, 큰일 났거든요. 이 아니야? 탄젠 세타. 왜냐하면 이거 분의 2거니까요. 그러면 여기가요. 여기 똑같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에요. 괜찮죠? 내가 지금 이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계속 빼려고 하는 거야. PR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PQ는 구했으니까. 더럽죠? 자, 그럼 요 안에 삼각형 볼게요. 요 안에 삼각형. QOR. 요 볼게요. 자, 여기 QOR 끝입니다. QOR. 뭔 얘기냐면 여기가 Q야. 여기가 R이야. 여기가 O야.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내가 구하려는 게 여기. 근데 여기가 3센터일 때 여기가 탄젠트.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센터 분의 탄젠트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5R이죠. 그럼 5R이요. 이렇게 저렇게 나온다고. 얘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곱하면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분. 아, 이거 적게 넣어. 그럼 이제 PR을 구할 수 있죠. 그럼 PR은 1 빼기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분. 자, 이제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 근데 안 끝났지. 그럼 X세타가 2분의 1에 PR, PQ, PR 사이드 세타니까 이게 되게 대단히 더러울걸요 아마.
2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하고 여기 1 빼기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세타 하고 거기에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를 잘 유리화해서 세타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 좀 많이 두껍다. 이제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는데? 해볼까요? 리미트 봐봐. 세타가 0이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세타가 여기 무극한으로 가는데 세타 분에게 여기다 주자. 여기다 그냥 쓰면 되겠네. 2분의 1에다가 2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1 하고 자1 마이너스 여기도 그냥 말라가네. 괜찮은데? 이렇게 되네. 여기는 1 여기도 1 여기도 2백이니까 1 이렇게 하고 아, 0분의 0에서 안 되는구나. 그치? 그럼 여긴 해야겠네. 여기 세타가 여기 5칸으로 갈 때 2분의 1. 여긴 어차피 그냥 2빼기 1, 땡땡 치고. 여기가 문제죠? 여기 1빼기 3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하고 3분의 1 줘야 되네. 여기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 3분의 1 여기서가 더러워요. 곱하기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시면 쉽진 않죠. 삼각형은 계속 풀어가야 돼. 자, 56페이지 갑시다. 56페이지 여러 가지 비율법. 56페이지 4번 볼게요. 2의 4번이에요. 이거는 잘 정리해 놓을게요. 자유를 안 풀어내. 자기가 질문이 안 오는데 공부 안 하니? 공부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12월 달 공부를 더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56페이지 한번 보죠. 네, 열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정해놓은 fx가 x-a의 절대값의 탄젠트 마이너스의 절대값 얘가요 이 범위에서 전부 미분 가능하대요. 여기 범위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그때 f 플라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문제가 뭐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얘들아, 요 그래프 한번 배워볼래? 만약에 그냥 그려볼게요. 저 범위에서 원래 탄젠트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분의 파이 1분의 파이일 때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얘를 한 칸 내렸다? 한 칸 내렸다? 이렇게 한 칸 내렸다 치자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가 진짜 이렇게 여기가 아마 4분의 파일 거야. 4분의 파이의 정의니까. 근데 얘 절대값 했다? 절대값 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오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거죠. 요게 바로 요 녀석이죠. 빨간 이해되세요? 탄젠트 그래프 상상 내리고 절대값이 밑에 위로 올렸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미분 불가능하지? 맞아? 그러면 얘가 뭐겠니? 얘가 뭐겠니? 7. 얘가 미분 불가능해 하긴 하는 거를 얘가 곱해서 없애주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서 얘가 4분의 8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얘가 0되는 데가 미분 불가능하겠네. 거기 불가능성이 0이 아니라면 그럼 여기 되는 거 이 범위에 뭐야? x가 4분의 파이네.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그치? f 플라잉 4분의 파이의 존재 여부를 따져달라는 얘기.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기서 안 되네? 근데 얘가 1차네? 곱해서 미분 가능해? 당연히 여기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많이 풀었잖아, 너. 숙제에서도 많이 했잖아. 그걸 가져오자는 얘기죠. 저런 눈치는 있어야지. 힘들게 푸는 것보다 저희 캐치해가지고 가는 게 더 편하니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식이 완성이 된 거야. fx는 이거야. x-4분의 4이. 게다가 절대값. 탄젠트 x 마이너스 1 정도다. 끝나면 어떡해? 이거 범위를 나눠야지. 어떻게?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4분의 파이까지냐? 얘는 뭐야? 얘 뭐야? 음수지. 음수지. 그죠? 얘 그거야. y는 x-4분의 파이면 그래프가 여기에 나간다고. 4분의 파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음수잖아. 그럼 여기 그냥 상관없잖아. 이렇게 써. 이렇게. 절대값 아니야. 대신 여기가 1- 탄젠트 x. 그리고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 넣으면 되지. 왜? 미분 가능하다며. 여기 뭐야? 그렇지. 이거겠지. 각자 미분해. 근데 우린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거 구하라 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f 플라임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구하는 목적이잖아? 위에 것만 미분해도 되지. 그지? 그럼 대입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서 포인트는 A가 이거다라는 걸 그래프 보고 함수 보고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필요한 거야. 빨리 캐치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되게 어려워. 해박해를 다 해야 되는 문제라서 해봅시다. 지우고 갈게요. 완전 적으세요.
선배 이거 미국 못하진 않겠지? 미국 연습 좀 했니? 여러 가지 미국법? 여러 가지 미국법 들어가는 사람들은 연습 좀 하셔야 될걸요. 내가 진짜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거다. 내가 보기엔 그렇고 시간 부족해. 우리 내일 저거 모의고사 안 봐요? 모의고사 미뤄졌어요. 굳이 모의고사. 내일은 선생님이 또 만든 기출을 또 한번 볼게요. 내일은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누가 또 안 오지 말고. 모던노트 낸 사람 두 명밖에 없거든요. 지워도 되죠? 이따가 한 사람 좋은 모던노트. 한번 볼까요? 자, 양의 실수 T와 함수 FX가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주기 얼마니? sin 4분의 pi x 주기 8. 이거에 대해서 T,F7를 지나고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잘 알아들어 봐봐. T,F7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FX랑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T보다 큰 점의 X좌표의 최소값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잘 봐야 되나? 몇 개, 이렇게 좀 주기 그릴게. 이 그래프를, FX를. 좀 오버해서 그릴게. 좀만 더 볼게. 어떻게 좀 필요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번 칩시다. 그럼 여기가 4겠지. 아, 여기가 4겠지. 여기가 8이고, 아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6일 거야. 내가 오버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이거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중간까지 표시할게. 이거 필요해서 2야. 6이야. 10이야. 한 이 정도까지. 괜찮아?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봐봐. 뭔 얘기 잘 들어? 중요한 얘기니까. T가 양수다? 근데 여기다가 T를 그은 게 아니라, 어?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 이렇게. 그었다,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T를 잡았다. T가 양수니까, 이렇게. 맞아? 그치? 다시 문제를 읽어보자. T,F7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얘가, 오늘 없는 사람들이 많아. YT. YFT가 되는 거지. 여기 좌표가 T,FT일 거니까 그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얘보다 큰 교점.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번호를 달게. T1, T2, T3. 계속 나오겠지, 뒤에도. 자, 다시 읽어볼게. T보다 큰 점의 X좌표 값 대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T거든. 이들 중에 제일 작은 얘보다 크지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T1이죠.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포인트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 GT를 T1 빼기 T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요게 GT라고. T1 빼기 T를 우리가 GT라고 해. 이해했어? 뭔 얘기인지? 근데 GT는 T가 알파에서 부연속인 모든 알파 값을 작은 순서부터 나열한 수열을 알파n이라고 할 거래. 잘 봐. 처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들아 얘를 좀 지금 잘 봐. 여기다가 T를 잡으면 여기가 T1이지. 맞아? 그지? 그러니까 점점 T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 T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 여긴 점점 좁아지지. 좁아지잖아. 이게 좁아지지. 이 GT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작아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어느 순간이 위험하냐면 T가 2가 됐을 때
t가 2인데 여기가 t1이에요. 왜? 여기 다음에 찍히는 좌표가 여기니까. 요 밑에까지는 요 칸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야. 점점 작아졌단 말이야. 근데 t가 2가 됐을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선생님이 t가 이렇게 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t가 이렇게 타고 갔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요 구간이 gt였는데 t가 2가 돼 딱 되는 순간 확 벌어진 거야. 이렇게.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자, 하나 더 볼 테니까 봐봐.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만. 여기가 t였어.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여기가 t1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t였어.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여기가 t1이었단 말이야. 근데 t가 딱 여기가 되는 순간 여기가 t였어. 그랬더니 여기가 t1이 되는 거야. 갑자기 봐. 줄다 점쳤다고.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얘기가? 그러면 잘 봐. gt를 정의할 때 일단 t가 2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야 돼.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때는 요 빨간색 가기 전까지 여기가 2분의 1이지. 이잖아. 여기 중간으로 가면 되잖아. 이해했어? 근데 식이 이거잖아. 근데 요 상황에서 t가 2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t와 t1의 중점이 2지. 그러면 t1 플러스 t가 4야. 맞아? 아, 중점이 틀려. 이렇게 둘이 보이잖아. 점점. 2를 중단. 맞아?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좀 연립해. 뭘 없애야 돼?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t1은 t에 존속되는 거니까. t1에다가 4마이너스 t를 넣으면 여기다 넣으니까 gt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됩니다. 괜찮아요? 됐지? 그 다음에 일단 다음을 봐. 다음을 하나 더 그릴게. 계속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t가 있는 게 이쪽 넘어가. 2보다 더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가 4가 여기가 2잖아. 한 번 더 간다. 잘 봐. 내가 왜 이걸 계속 보이냐면, 내가 이걸 이해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가 T야.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그어야 돼. 이쪽은 버려. T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가 T1. 그럼 얘가 GT지. 지금 T가 무슨 상황이야? T가 2를 넘어선 상황이야. 여기다 이거 써도 돼. t가 2일 때가 얼마야? t가 2일 때 얼마야? 이것도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8이야, 8. 됐지? 자, t가 그럼 이쪽으로 좀 더 와. 여기가 t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3을 그릴 거니까 여기가 t1이. 또 줄어들지. 점점 줄어들지.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게 점점 모인단 말이야. 원래 침으로 여기 6이지. 여기도 구해볼까? 여기도 이 식은 안 바뀌었지. T1-T가 GT. 근데 이번엔 T1이랑 T, T1 플러스 T가 중점이 6이니까 12가 됩니다. 괜찮아? 그럼 또 T1을 12-T라고 넣어서 계산하면 여기가 12-2T가 되는 거지. 돼요? 그럼 봐봐. 여기다 이놈을 타니까 여기 연결되네.
이게 언제? T가 2보다 클 때. 언제까지겠니? 봐봐. T가 6이 되잖아. 여기가 T잖아. 그럼 또 이렇게 만든다.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8이네. 여기가 또 뭐야? 8. 어디까지? 6일 때까지. 그렇지.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할까? 자, 여기 좀 지울게. 정신 차리고 봐. 자, 이번에는 여기 6을 지나. 여기 6을 좀 지난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가 T지. 이번엔 6보다 커. 여기다 쓰자. 체크 6보다 클 때야. 체크. 그러면 여기가 FT니까 또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가 T가 되지. 만약에 여기가 T지. 여기다 이렇게 걸 거니까 여기가 T가 되지. 그럼 또 이 길이가 또 줄어. 난난난난난난난 T가 이렇게 커진다고 점점점점 줄어. 어디까지? 10까지. 10이 되면 또 어떻게 돼? 그렇지. 10이 되면, T가 10이 되면 또 이로 간다고. 죽이니까 여기가 18이겠지. 괜찮아? 그럼 그 다음 거 구해볼까? 6일 때는. T가 6일 때는 또 뭐야? 여기도 8이야. 자, 얘랑 얘랑, 여기도 T1 빼기 T가 GT야. 근데 여기는 T1 더하기 T가 20이겠지. 그리고 여기 20 마이너스 4T가 2T. 봐봐, 80 커져. 80 커져, 80. 이게 뭐야? 6보다 크고 T가 어디까지? 어디까지겠니? 10까지겠지. 그럼 또 T가 10이 되면 또 8이야. 여기다가 6 넣으면 8 되니까 여기다 옮겨주지.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계속 몇 단으로 번위가 안 들어질 건데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잘 따라왔어? 엄청나게 하나보다 중요한 얘기야. 이 줄, 이 말 하나가 T보다 큰 점에 X좌표의 최소값을 T라고 했을 때 이 말 하나가 엄청나게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GT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잘 봐. 쉽지 않아. 어려워. 물론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야. 여기 된다고 치자. 여기가 8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그럼 이 그래프는 0부터 이렇게 내려와.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2일 때 8이야. 그 다음에 내려와. 기울기는 마이너스 똑같아. B야. 그 다음에 이때 또 8이야. 그래서 또 내려와. B야. B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네. 이해했나요? 뭔 얘기인지? 요 얘기. 봐봐. 근데 신기하다? 그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다시 이제 문제를 읽어봐. 무연속인 모든 알파 값을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했을 때 알파 2잖아? 여기가 알파 1, 얘가 알파 2, 얘가 알파 3. 이런 상황. 이게 등차수열이지. 알파 n은 4n 마이너스 2라는 등차수열. 괜찮아요? 여기 여기. 자, 이제 질문을 보자. 이제서 질문을. 여기 좀 지울게. 여기 있는 거 다 해놨으니까 그래프도 이해가 됐을 거고 지원에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지? 기억. 자. 알파 1 더하기 G의 알파 1은 10이냐? 알파 1이 2잖아? 2일 때 8이잖아? 그럼 맞네요. 2은 정신 차리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좌열수 K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g에다가 알파 k를 집어넣어서 네, 리미트 t가 알파 k로 갈 때의 좌극한에 gt는 8이가 되죠. 맞지? 왜? 모든 k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값이 다 뭐야? 8, 8, 8이야. 근데 좌극한 0, 좌극한 0, 좌극한 0이니까 디귿이 문제네요. 언제나 그래.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예. 리미트 t가 알파 k로 갈 때 g의 루트 t 빼기 g의 루트 t. 설명하면 된 거니까 루트 알파 k 분의 t-alpha-k의 제곱의 값에 극한, 아니, 시그마를 돌리면 이거다. 그런 얘기죠. g1분. 저걸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따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이 녀석은, 보세요. 그죠? 리미트. t가 일단 alpha-k로 갔을 때, 이렇게 써도 되지, 이거를. g의 루트 t 빼기 g의 루트 알파 k, 뭐 이렇게 저렇게 넣냐? 밑에를 루트 t 빼기 루트 알파 k라고 쓰고, 이렇게 위에는 루트 t 더하기 루트 알파 k라고 쓴 다음에, 이거를 일단 제곱하자고. 일단 이거부터 구하자고. 일단 이거 안에 있는 거부터 구하자고. 이거 안에 있는 거부터. 근데 생각해봐. 요건 어차피 이리로 가니까 요건 그냥 두 배로 하면 되고, 어? 요거는 그냥 두 배의 루트 알파 k로 가면 되는 거야. 알파 k로 갈 거니까. 요 밑에 걸 가요, 밑에 거. 극한으로 가. 근데 미분 가능해? 아니? 알파 k에서 미분 불가능해. 근데 얘들아, 루트잖아. 루트라고. 그지? 근데 알파 k가 2, 6, 10이야. 루트 10이면 2, 6, 10이가 나와? 두 녀석점이 나와? 질문이네요. 뭐라고? 자, 다시 집중! 여기가 알파 K에 대한 미분 계수가 아니라, 어? 루트 알파 K에 대한 미분 계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넣으면 루트 2일 때의 미분 계수, 루트 6일 때의 미분 계수, 루트 10일 때의 미분 계수라고. 그럼 거기는 두 연속점이 아니니까 미분 가능하지. 맞아? 이해했어? 그럼 G 플라임의 루트 알파 K를 해도 되겠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는 미분하면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치? 직선은 두 연속점인데 다 빼고 기울기 마이너스 2, 기울기 마이너스 2, 기울기 마이너스 2, 다 마이너스 2라고 기울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위에는 이거, 이거. 제곱하면 얘 뭐야? 그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제곱하면 그냥 알파 k입니다. 밑에가 마이너스 2, 위에가 2 루트 k, 알파 k. 제곱했으니까 이거네. 알파 k가 이거네. 근데 얘 그냥 이거 돌리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4K-2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기하게 200이 나와. 이런 얘기. 조심해. 내가 방금 얘기했어. 여기다 루트 씌우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서 미분계수 물어본 거야. 근데 저건 절대 유효속점이랑 만나지 않는 점들이다. 라는 거죠. 이거 그냥 미분을 해도 된다고. 좌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 전부 다 이 마이너스 2라고. 그 뜻이. 되셨나요? 얘는 이게 되고, 여긴 이거니까, 놔두면 마이너스인데,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이 그래프. 이
요 선생님 했던 요런 유행 이걸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식이 주기함수를 이룬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잠깐 생각합시다. 자이는 정말 중요해요. 3의 n제곱, 그러니까 3의 n제곱이 0이겠지.
여기가 3의 마이너스 n 제곱. 여기가 5의 n 제곱. 돼요? 그러면 pn과 qn의 좌표가 나온 거야. 여기 좌표가 얘가 3의 마이너스 n 제곱 콤마 n인 거고, 요게 5의 n 제곱 콤마 n인 거.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쳐.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은 여기다 쳐. 여기. 여기 이렇게 이은. 요게 지금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a니까 요게 a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선생님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가 이등분이에요. 이렇게. 편이니까. 그럼 여기를 중점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x, n, 여기를 y, n이라고 합시다. 아니, 좌표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여기를 r, n, 여기를 p, r, t, n, 여기 결정합시다. 아무거나 해요. 괜찮아요. 여기 여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구하는 거니까 좌표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PN과 QR의 중점이 RN과 TN의 X좌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M의 X좌표가 M의 X좌표가 이거 있죠. 2분의 5N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 콤마 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뭔지 모르겠는데 알죠? N이에요. 왜? 네, 여기니까요. 네. 얘와 얘의 중점. 그러면 저기 중에 반지름을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잘 봐. 내가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않나? 주변의 거니까 어쨌든 똑같은 사이즈가 원인이 이게 어려운 거죠. 돼요? 지금 여기 AN의 반대를 구해야 AN을 구하는 거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될 거니까. 그럼, 여기에 X좌표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요거겠죠.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에요. 6일이랑 6일이 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저건 구했다고. 그럼 6일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 그럼 얘를 빼면 되잖아. 여기의 좌표가, 지금 여기 있듯이 이게 이거라며. 2분의 5의 n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며. 거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요게 6일이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어. V자, V자. V자. 되는 상황이지. 돼요? 그럼 이 현의 길이는 현 여기를 pn m의 길이를 구한다 하면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여기 이게 되는 거죠. 이 분의 5의 n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따라서 rn m은 피타고라스 쓸까요? 요거 제곱은 요거 빼면 되잖아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뺍니다. 반지름. 얘가 그치? 2분의 5의 n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제곱의 제곱이에요. 2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n제곱의 제곱을 더한 거라. 그럼 얘가 밑에 4랑 똑같고 2분의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루트 2를 묶을까? 2분의 루트 2의 루트 5의 n제곱 제곱이니까 25의 n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n제곱 상태가 되겠죠. 두 개씩 있으니까. 돼요?
맞지?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잠깐만. 내가 헷갈렸네. 제곱제곱이냐? 오렌지고, 오렌지고. 예. 준비. 이쪽 바뀌어진다고? 안 바뀌어진다. 가운데가 사라지죠? 아, 빼야 되는구나. 미쳤나보다. 긴 거, 짧은 거 빼야 되는데 더 예뻐. 그치? 계산을 잘하면 된다. 그럼 그렇게 안 남는구나. 가운데 게 두 개 남겼구나. 더하기 대비해서. 아, 그렇군요. 사라지는군요. 그러면 2에 5의 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남나요? 이렇게 남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4가 있으니까 2분의 어, 다 사라지네. 이거 다 사라지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떨어지네. 그러면 따라서 A에는 여기 두 배니까 여기 두 배니까 2에 부터 5에 N제곱 곱하기 3에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이거 여자 지금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서 계산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5에 N제곱 플러스 3에 N제곱 분해 3에 N제곱 하고요. 요거 제곱이니까 4의 5의 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냥 3의 n제곱이네. 요거 푸시면 됩니다. 그럼 딱 떨어지죠. 못한 것 같은데 느낌에 밑에가 마이너스 n이어야 되지 않아요? 4가 나와야 되잖아. 답이 4가 있어. 3번에 아 문제가 나와야 여기 결정이 여기가 어렵다. 너무 그림이 없는 게 너무 어려워. 뭐 좌표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이거. 그 다음에 5번 시간에서 무슨 날인지 연습이 많이 안 되어있어요. 자, 5가 0, 0,0이고 A가 2,0에서 직선 Y는 1 위에 있는 점이 T,1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먹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Y는 1 위에 움직이는 점이죠. 여기에요. 0,0이고요. 여기 A 2,0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여기에 이렇게 1이라는 애가 지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지나가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아무 점이나 하나 내가 잡았어. P라고 T콤마일이 있다고 쳐요. 그럼 AP랑 이렇게 A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랑 Y는 2분의 1이 없으니까 여기 지날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Y는 2분의 1의 x가 있다고 여기가 2여야 되니까 2콤마 1여야 되니까 1이니까 돼요? 여기에 삼각형을 두 개 만들어있는데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QOA의 넓이가 QOA의 넓이가 QOA 요쪽 넓이가 POA 이 큰 넓이죠. 이 큰 넓이에 2분의 1이 되게 하는 t값이 t1. 그러니까 여기 t값에 따라서 이 t값에 따라서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결정해 주는 거죠. 열린 비율. 되실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3분의 2가 될 때가 T2.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넓이의 삼각형 QOA가 삼각형 POA의 뭐야? n 플러스 1 분의 n 등 1대의 유의 값을 TA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대리미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TN 얼마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알아보고 가야 돼요. 발문기라서 이게 1대 N으로 내분된다는 거죠. 그래야 밑에가 N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뼈는 똑같은데 높이만 다른 거니까 이게 N일 테니까 비율 적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대 요게 즉 AQ 대 QP의 길이가 N 대 1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가야 돼요. 저게 어려운 거예요, 저게. 근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P의 좌표를 TN,1이라고 하자고요. 일단 Y 좌표만 그려봐. 여기 1이니까. 그 다음에 X 좌표 구하자고요. 여기 이렇게 비율 잡아서 1대 N으로 하면 여기 Y 좌표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n일 거예요. 왜냐면 높이가 1이 돼요. 왜냐면 여기가 n 대 1일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q의 y 좌표가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이점이죠. 근데 얘가 2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x 좌표가 n 플러스 1분의 2에 있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요걸로 A가 이거니까 A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쉽지 않죠, 문제가. 이게 특수 기반이라서 그래요. 특을 어느 정도 풀면 풀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숙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못 푼다는 얘기예요. 자, 기울기가요. 여기 n 플러스 이거죠. y는 n 플러스 1분의 2n 빼기 2분의 n 플러스 1분의 n 하고 x 마이너스 2 이거죠.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서 n 플러스 1 곱하면 2n 플러스에서 2n 플러스 2인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n에 x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빨간색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n의 x 마이너스 2에 근데 요 점이 요 점을 지나잖아요. p라는 pn이라는 점 요 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tn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1이 나와요. 그럼 tn은 2 넘기고 할 거니까 2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1인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극한 보내면 이런 형식입니다. 어렵죠? 쉽진 않아요. 6번 볼까요? 6번은 되게 유명한 애예요. 어서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비슷한 형태인 거. 잘 봐주시고 여기다 한번 볼게요. 눈을 타고 풀겠네. 문제가 꽤 많아서. 자, 여기에 y는 x-n의 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요. 거기에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일부러 좀 격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되네요. 이따 없을게요. 얘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n제곱이죠. 여기가 n일 거거든요. 거기에 요점이랑
요상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여기를 PN이라고 보네요. 여기를 QN이라고 보죠. 요 안에 둘러싸인 경계선을 포함하는 속하고 X좌표, Y좌표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다 라고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직선 하나 딱 그어요. 내가 X는 K라고 해요. K는 어디서부터요? K는 1부터. N은 안 되겠죠. 자연스러울 테니까. 웬만히 했을 것이. 집어넣어서 요 위에 것이고 아래 것 뺀 다음에 더하기라면 되죠. 왜냐, 어차피 얘가 자연수면 여기다 넣어도 자연수예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PH. P의 좌표가 n,0이고 Qn의 좌표가 0,n제곱이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n의 x 플러스 n제곱이죠. 맞나요? 이거잖아요. 저 녹색 직선의 방정식. 괜찮죠? 그럼 위에 있는 직선이 요거, 밑에 있는 게 요거니까 K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 K 넣으면 여기는 K 꼼마 마이너스 NK 플러스 N제곱이 되고 밑에는 K 넣으면 K 꼼마 K 마이너스 N의 제곱 형태가 되고. 얘들아 생각해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가 몇 개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가 몇 개일까?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2고 얘가 8이라고 치면 자연수가 몇 개예요? 6개야? 7개죠. 그러니까 위에서 한 빼고 뭐라고 했어? AN이라고 했어. AN은 이거죠. 얘에서 얘 하나 빼자고. 얘 그러니까 마이너스 NK 플러스 N 제곱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 제곱하고 플러스 1까지 얘 개수까지 딱 더해줘야 돼. 선생님 정리한 걸 풀게요. 요게 N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개 이렇게 N 제곱은 지금 8하다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쵸? 지금 K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NK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면 되죠. 아, 요게 A 있나? 요게 N이 K일 때 X가 K일 때 얘 점의 개수 요게 AN이겠네. 그거 구하신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7번은 맞아야죠. 설마 7번이 틀렸으면 진짜 답은 기억 지그시죠. 니은 왜 안 돼? 등록 들어간다 그랬지 내가 분명히. 그치? 8번 보자. 얘들아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래? 긴장하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분의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까지의 급수가 1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상당한 게 이거예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곱하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의 루트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지난 기출에도 이걸 냈는데 비슷한 거야. 그때보다 얘가 더 어렵다. 어렵죠? 자, 여기에서 수렴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AN 더하기 거의 맞지? 네, 점수 많이 이 밑에가 얘들아 밑에가 이거야 루트 N에 루트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빼기 루트 N 플러스 1을 계산했는데 얘가 0이 돼야 되죠. 수렴하면 일반화의 극한은 0.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까먹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창 얘기했거든요. 일단 저거 킵하고 요거 어떻게 되고. 자, 이것도 기억나야지. N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하면 뭘로 가요? 1로 가겠죠.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아? 맞죠? 저렇게 되겠죠? 극한인데. 어, 잠깐. 극한이지? 아, 내가 N이 없는, 무한대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얘들아,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수렴하고, 수렴해서, 이 나오지 않았을까? 얘를 이렇게 쪼개자는 거야. 쪼개지 말고.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을 하고, 여기다가 AN 더하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잘 쪼개면 얘가 얘거든. 이거 쪼개놨다, 여기 이미. 근데 얘가 1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1이잖아. 이게 0이겠죠. 고생했다. 뭐잉?